돈이나 많이 벌어와. 삼촌 많이 늦는데? 그럼 우리 저녁 그냥 먹으러 갈까? 주성아, 너뭐 좋아해? 왜 저한테 관심 있는 척 하세요? 너이 만남으로? 니들 왜 그래? 선생님 아저씨 좋아하잖아요. 뭐? 야! 어떻게 알았어? 태평이가 그랬어? 그럼 삼촌도 알아요? 선생님이 삼촌 좋아하는 거. 저기, 얘들아, 다음에 얘기하자. 여기서 애들이랑 뭐해요? 왜? 끝까지 애들 끼고 가시지? 그 짓고 뭐 2층 애들 좋아하는 거야? 새삼스러울 거 없잖아. 남들이 보면 꼭 엄만 좋아한다니까? 어째 말에 가시가 있다. 왜 그러는데? 아이, 안 돼. 우리 주희 아빠 알면 날벼락 떨어져. 말하기 싫으면 말든가. 말안 하면 자기 입이 근질거리지. 내 입이 근질거려? 분명 하루도 못 가서 쪼르르 달려올 거면서. 소문 안 낼 거지? 내가 소문 내는 거 봤어? 실은 우리 고모 태평이 좋아한대. 태평이라면 2층 정가? 어머어머어머, 그래서 맞선도 제대로 안 본 거야? 그렇대. 우리 고모 때문에 우리 집 완전 제대로 초상집이야. 주희 엄마한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. 뭐? 그렇잖아. 주희 엄마는 고모 내보내는 게 목적인 사람 아니야. 결혼 상대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? 빨리만 치우면 되지. 더구나 2층 총각이랑 그 집 아버지랑 가깝대며.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희 엄마가 아니라 주희 고모가 아버님을 모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인데. 아휴, 정말 큰일 날 뻔했어. 그래도 야, 이 정도로 끝나길 천만다행이디. 아니야, 거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야, 내가 얘한테 전화했어. 아무리 생각해도 우경이한테만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. 아이고, 어머니, 나 그렇게 튀어다보지 말라. 네 아들이 알면은 너희 집에서 쫓겨나야. 쫓겨나게 되면 쫓겨나야지. 형님도 진정되셨는데 굳이 회장님께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. 아빠도 아실 건 아셔야지. 내 말대로 해, 우경아. 할머님도 많이 놀라셨으니까 다신 이런 일 만들지 않으실 거야. 알았어. 대신 할머니, 다시는 오빠 맞선 얘기 꺼내지 마세요. 다시 꺼내면 사람이겠냐? 아이고, 야, 인제야 철두놈만 깊게 호되게 맞아야 아픈 줄 아네. 다들 놀라셨을 텐데 차 한 잔씩들 하세요. 아유, 그래. 미스터김 오늘 고생 많았어. 이제 괜찮으니까 니 퇴근해보라. 예, 할머니. 희래 삼촌, 저랑 얘기 좀 해요. 예, 선생님. 낮에 통화하면서 오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할머니가 오빠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가만두고 볼 수 있으세요? 못 말리겠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셨어야죠. 죄송해요.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서. 밖에 나간다고 설마 진짜 쓰러지실까 막연하게 괜찮겠지 그랬나 봐요. 직접 확인하니까 어떠세요? 속이 시원하세요?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저 만일 오빠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희래 삼촌